예도입니다. 예도는 지금 에드먼트 후설의 묘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대학 도서관에서 천천히 걸어서 4-50분 만에 긴터스탈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아침에 후설로 하빌리타치온 논문을 쓰는 어떤 분을 만나게 돼서 대화를 하다가 여기를 방문하고 싶은 불같은 마음이 일어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왔는데요. 헬무트 간더라고 하는 분이 아마 지금도 후설 아키브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소장인지는 연구소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간더의 제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얘기를 하다가 후설이 여기에 귄터스탈 묘지에 묻히게 된 것, 그리고 후설이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1916년에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수로 와서 리케르트의 제자로 왔죠. 그죠? 아, 제자가 아니라 리케르트의 후임으로 오게 됐는데, 3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물론 10년 전 28년도에 은퇴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나 30년대부터 이제 나치의 힘이 점점 왕성해지면서 33년부터 제재가 가해지죠. 그죠? 유대인으로서. 아, 하이데거의 침묵은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아무리 나치의 힘이 정말 신보다가 더 강력한 그런 무시무시한 악마적 영양사로서 독일을 지배했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조차도 자기 선생에 대해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비겁함이죠. 그죠? 그래서 말년에는 모든 출판이 금지되고 심지어는 대학에 와서 연구하는 것까지 금지당하고, 뭐 강의는 당연히 금지되고요. 대학 건물에 가는 것조차도 금지를 당했으니까 얼마나 그 말년에 아픔이 컸겠어. 그죠? 그래서 그의 대부분의 원고들은 프라이부르크 아키브가 아니라 벨기에 루뱅 대학교에 있는 거잖아. 그죠? 역설 중에 역설인 거야. 뒤늦게야 프라이부르크 시내 시에서는 에드문트 후설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프라이부르크 대학교는 당연히 거기에 아키브를 만들어서 후설을 기념하고 또 그 연구를 후설이 우리 대학교 교수였다. 뭐 뒷북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코미디인 거지 완전.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서 세상을 떠나고 여기에 가족 묘지가 생겼는데, 이 묘지도 시에서 이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묘의 어떤 그 유지비라 그러죠. 그죠? 그것은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후설 아키브에서 떠맡는다. 뭐 이런 복잡한 어떤 역사가 또 숨어 있는 거야. 요 건물에 이제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은 마침내 후설의 묘가 있는 어떤 교회가 하나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냥 가족묘인 거야. 가족묘.
어떤 묘비명도 쓰여져 있지 않고 가족들이 이렇게 묻히는 가족묘로서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다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앞에 보이는 요 교회 같은 건물 있죠.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요 건물이 이제 후설에 묘가 있는 그러한 건물이고 그 교회 1층에는 킨들가든 유치원이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교회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네요. 보통 묘지들이 교회 정원 비슷한 곳, 그죠? 교회 주변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후설의 묘 역시도 이 교회 정원에 한 곳에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도가 이 지도를 잘 보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왔는데 바로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이렇게 정문이 보이고 아 여기 보입니다. 킨들가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리버프라우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있고 이렇게 왼쪽으로 돌면 입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여기 딱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의 큰 건물이 건물에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묘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아 드디어 찾았습니다. 예도가 아 여기에 다양한 묘비들이 이렇게 서 있죠, 그죠?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따라서 들어가면 들어가서 또 왼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면 있다 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는 여도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비가 주룩주룩 내립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프라이부르크 시민들이, 그죠? 다양한 시민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습니다. 다 십자가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 상으로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요.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비까지 내리네요. 비는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어.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은 또 한 담을 넘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아 여기에 있습니다. 아 바로 찾았습니다. 여기에 요겁니다. 여기에 꽃이 아유 무슨 꽃일지 모르겠지만 꽃이 이렇게 한번 만져봐야 될 것 같아. 꽃이 이렇게 있고 많은 철학도 후배들이 와서 한 번씩 방문하고 간다는데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리고 묘비에도 쓰여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름만 쓰여져 있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봐. 이렇게 이름만 네 분이 적혀져 있는데 맨 위에 에드문트 후설 1859년에서 1938년 이건 후설이죠. 철학자 후설. 그리고 그 밑에 말빈의 후설 1860년에서 1950년 이건 후설의 아내죠, 그죠? 부인이고 그 밑에 게르하르트 후설 이것은 후설의 아들인 것 같아. 1893년에서 1973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글자가 안 보일라 그래. 아나 마리아 후설 이렇게 쓰여져 있고 맨 밑에 흑흑 1919년에서 1999년 그냥 이게 다입니다. 이게 이게 다고 이제 철학도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돌을
위에 얹으면서 존경을 표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죠? 얘도 갑자기 와서 준비를 못해서 여기 돌이 놓여져 있는데 얘도 하나 이렇게 돌을 하나 위에 얘도가 놓은 돌입니다. 그죠, 그죠? 이렇게 놓고 잠시 있다가 가겠습니다. 얘도는 이게 이 주변 환경은 그냥 이렇습니다. 교회 건물이 있고 그냥 나무 하나가 있고 옆에 담이 있고 그 옆으로 다른 묘비와 묘지들이 쫙 놓여져 있고 그죠? 후설의 묘입니다. 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도는 조금 이따가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십시오. 추스!